안녕하세요. 이준상이에요. 뜨거워. 뜨거운데 날씨는 좋아. 일하러 나왔어요. 청계천 근처에 왔는데 역시 코로나라 청계천 깨끗해졌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청계천이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우와, 날씨 좋아. 그리고 일 끝나고 이렇게 맛있는 부쌈 정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강남에서 엄청 유명한 고갈비집에서 또 고갈비를 사정없이 조졌습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추석이 다가오기 때문에 고향 땅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친구가 마침 차 타고 내려간다고 해서 같이 타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안개가 많이 끼더라고요. 아침 7시였어요. 내가 꿈꾸면 어떡하냐? 똥냄새! 아, 똥냄새! 역시 정읍에 오면은 축사들이 많아서 바로 똥냄새가 지독하게 납니다. 하자마자 똥냄새나. 엄마가 엄마가 또 오자마자 엄마랑 마트에 왔어요. 그 종이장 같은 거 먹어서 뭐지? 회나 사 먹어버리기라. 비싸더라고요 다. 저가 회 사면 그냥 배 터지게 먹거든. 매운 물가가 탈까? 올라버렸어요. 노란색상 갈았어. 조금 따먹어서 누가? 이게 너무 달아. 그래가지고 엄마가 송편을 만들어줬어요. 맛있겠죠? 놀러올 친척은 한 명도 없는데 그냥 추석이니까 만들어 먹는 거죠. 맛있구만. 맛있어? 맛있네. 이제 이거를 얼려가지고 집에 가지고 갈 거예요. 맛있어. 언제 다 먹어 그거? 역시 집에 오면은 이렇게 과일들이 많습니다. 혼자 살면 과일을 안 먹는데 집에 와서 먹어야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추석 인사하려고 동영상을 썸네일을 찍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좋은 장면을 뽑아가지고 이제 추석 인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썸네일로 쓰는 거죠. 엄마가 직접 탕수육을 만들어 줬습니다. 기가 막힌. 찍어 갖고 올려 놔야지 이제 5,000원씩 들어오고. 맛있겠죠? 먹어봐야지. 역시 엄마가 만든 소스랑 직접 튀긴 탕수육으로 또 저녁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 구름 봐, 무서워. 오, 무서워, 달. 늑대. 늑대가 나와요. 오. 우와, 늑대다. 오늘도 역시 날씨가 좋네요. 지금은 이제 전주로 이제 제 친구가 운영하는 돈가스 가게로 가서 점심 먹으려고요. 얼마 만이요 여기가? 전주 진짜 오랜만이에요. 몇 년 만이요? 4 months.
친구네 가게에 왔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와갖고 정말 굳이 여기까지 와서 친구 보러 먹으러 왔어요. 어머 이제 알잖아. 빨리 줘. 빨리 줘. 돈가스 줘. 뷰는 좋네. 전주에서 그래도 가장 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끝내주는데? 맛있게 먹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잘 가. 잘 가. 그리고 맥주도 한 잔 가볍게 먹어봤어. 온 김에 또 기념사진도 한 방 찍었습니다. 싹 바뀌어버렸어. 오랜만에 전주에 왔더니 바뀌어버렸네. 다 바뀌어버렸더라고요. 새 거였는데 씨, 다 그냥 낡아버렸구만. 청소 좀 해라고. 굉장히 낡아버린 모습의 전주가 좀 낯서네요. 야, 왜 다 파헤쳐놔버렸냐? 뭔 문화재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가 있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거. 오랜만에 왔더니 다 공사 중이네요. 다 잘라버렸네. 보수 가는 거야. 보수 공사야? 그래서 또 온 김에 또 기념으로 또 사진 이렇게 한 방 박아줬습니다. 참 추억이 많은 곳인데 많이 변했네요. 쇼핑했은 게 집에 가야지. 아무도 없긴 하네. 역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제 고향으로 내려오지 않아서 사람들이 많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전주였습니다. 집에 또 온 김에 옥상에서 타임랩스를 하나 찍어놨습니다. 이번 추석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뭔가 이렇게 기분이 나지는 않는데 어쨌든 뭐 저는 풍성한 한거리 보내고 갑니다. 여러분들도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다음 브이로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